원주시가 문마급 일대 대규모 화훼 특화단지를 건설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나선 건 지난 2013년. 원주시와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원주시 화훼 특화 관광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원주시는 3억 원을 투자해 10%의 지분을 갖게 됐고 시 간부 공무원이 일상 감사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의 핵심이 열대과일 식물원과 화훼 식물원. 사계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립이 반드시 필요했고 열을 공급하기 위한 원주 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면서 화훼단지 개발도 중단됐고 주식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문막 화훼단지 조성 사업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원주시가 화훼단지 개발 주식회사에 감사로 참여했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일상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안건으로 발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떳떳하면 뭘들 뭘 밝히겠어요. 분명히 여기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할 수 돼 있잖아요. 감사랑 이사가. 그럼 감사를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이 감사 청구 요청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문막 화훼단지에 추가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또 최근에 또 새로운 투자자의 등장으로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감사 청구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대해 말 그대로 행정적인 측면의 일상감사일 뿐 자본잠식의 경우 회계감사로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재정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회계감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일상감사라는 거는 뭐 행정적인 것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뭐 이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재무하고는 또 별개죠.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해온 범시민대책위는 일단 시의회에서 무산된 공익감사 청구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에너지는 지난 16일 발전소 부대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